어른은 그걸 한번 좀 가르쳐 주시지. 어른 혹은 이 더울 때는 일치될 수도 있지만 거기다 훅은 검수하죠. 나올 때 뺏기면서 빠지면서 해야 돼. 손이 빗받아. 그럼 손이 나오면 생각하잖아. 찌는 나온다. 여기서 일치될 수도 있겠지만 나오면 끊임없이 일치하는 것이 많거든. 사이드 빠지면서 해야 돼. 이거 찌는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일치는 것보다는 여기 피하면서 일치는 게 거의 다 많단 말이야. 나오면 크로스, 복싱에 오면 크로스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뛰어내고 막 팍! 나오면 감을 잡아야 돼. 이 나온 자가 저기 나오는 거 보고 바로 빠지면서 나이도 붙이는 거지. 지금 그 다음에 또 이 또 맞으면 우리 이도 갈 수도 있고 배도 갈 수도 있고 그지? 근데 크로스 치는 것이 잘해야 돼. 상대의 손이 나오는 이유는 사람이 손 나올 때가 약점이 더 많아. 있으면 약점이 없어. 나오기 유도를 해가지고 상대방 손 나오기 유도해가 뛰는 거야. 손이 나올 때 제일 약점이 많은데란 말이야. 손 나올 때도 만두가 지는 것이 그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가만히 가 뛰는 것보다 나오기 유도를 해놓고 뛰는 게 더 잘한다는 거야. 나올 때 약점이 많잖아. 오른손이요? 자, 손 내가 떼자 나갈게. 이거 빠지면서 그러세요. 아, 이쪽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빠지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여기 어머니 쪽으로 와야 돼. 그지? 다시. 몸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지? 손이 이렇게 뒤꿀 수가 있지. 이 서압도 이러면 안 돼. 자, 지금 막 몸 빠지면서. 그지? 아니, 몸을 떼면서 이렇게 손이 나는 거. 스트레이트가 아니고. 이렇게. 다시. 그지? 그러시오. 이제 몸 사, 이, 크로스 하시면서 빠지면서. 몸은 머리 내쪽에 와가지고 손이 여기 와가지고. 이해가지? 이제 나올 때가 제일 약점이 많단 말이야, 사람들한테. 근데 그걸 이용을 잘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지. 가만히 내가 뛰라고 누가 막고 피해보지. 이해가지? 또 연습 나이 안 했어?